내가 녹화하는 걸 잊었네. 괜찮아요. 누가 봐도 상관없어요. 주소로 줘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봐주시겠어요? 서현 씨가 있을 때 보는 게 질문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어떤 인물을 요즘 집중 탐구하고 있거든요. 그 인물의 하루 행적까지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있어요. 뭐 돈은 좀 들겠지만 나중에 논문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서원이 너 언제 만났어요? 아까요. 왜 만났냐고요? 차 한잔하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할 말? 다 핑계지. 무슨 얘기 있는지 나중에 말해줄게요. 천수지 씨, 앞으로 이딴 짓 하지 마라.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대사건을 겪으면 심오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데 난 아직 얻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길을 쓰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 없고 추한골만 봤죠. 바로 최소연이란 여자의 남성 편력이에요. 그만해! 이거 봐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적을 알아야 이긴다. 내가 최소연 씨에 대해 얼마나 많은 조사를 시작했는지 알아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럴 가치도 없고요. 수지 씨 같은 여자가 왜 진실을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기냐가 중요해요.